천사랑과 뚝딱대는 구원의 모습도 좋지만 만나면 불부터 붙는 누나 구하랑과의 전개 역시 기대가 되는 구원이죠. 특히 이번 4화에서 시계를 쥐고 구원의 약을 올리는 구하란을 볼수 있었는데 애도 아니고 시계를 버리라는 구하란의 마지막 말에 분노하는 구원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어질 5화 이후로는 마음을 180도 바꿔 누나와의 경쟁을 피하지 않을 구원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기도 하죠. 때문에 약 올리는 장면 이외에도 많은 분량을 챙기게 될 구하란이 될것 같아 보이고 천사랑과의 전개 만큼 흥미로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드라마 속에서는 두 사람의 불같은 이런 관계에 대해 아직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유의 차분한 화법으로 구원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너무나 캐스팅이 잘된것 같아 보이는 구하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너무나 궁금해졌는데요. 그녀의 인물 소개를 살펴보면 매출이 왕이다 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엄마가 죽고 몇년후 새엄마가 들어와 아들 원희를 낳았다. 아직 어려 지만 화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다라는 부분을 가장 처음 볼수 있는데 새엄마의 그녀의 아들까지 아마 구원을 미워하게 된 최초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러던 중 새엄마 미소가 사라졌다. 사라지려면 원희까지 데리고 사라질 것이지. 하지만 혼자 남은 구원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것도 재미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볼수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 새엄마의 이름이 한미소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현재 구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식적인 미소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라진 엄마 때문에 풍선처럼 쪼그라든 구원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는 다소 공포스러운 성격의 화란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만큼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구원을 상상 이상으로 미워했던 걸로 보이죠. 다음으로 또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화란은 천재 교수 윤박사와 결혼하고 아들 지후를 낳았다. 남편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유학을 갔지만 화란은 가정보다 회사가 중요했다. 화란에게 가족은 액세서리일 뿐이다 라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 볼수 있었던 화란의 모습과 너무 일치해서 배우분의 연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들이 있다는 부분이 왠지 흥미로운 전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항상 날서 있고 차가운 화란을 순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한 명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드라마 후반에 반전의 모습을 보일 화란이 된다면 그녀의 아들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와중에 원희가 귀국했다. 아버지는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식에게 그룹을 물려주겠다 했지만 원따위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는데 원희는 생각과 달리 쉽게 물러서지도 지지도 않았다. 화란은 오랜 시간 쌓아온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 늘 해왔던 것처럼 악다구니를 쓰면 밀어낼지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일지까지의 인물 소개를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구체적이죠. 마지막 소개를 보면 결국 누나와의 싸움에 발을 들인 구원이 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상대도 안 될 줄 알았던 구원이 누나와의 싸움에서 꽤나 선방에 나가는 듯 보이죠. 결국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구하란, 늘 해왔던 것처럼 밀어낼지 인정하고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는 것을 보니 결과는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구원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부터 티격태격되는 킹남매의 과거에 대해 조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정말 얄밉지만 매력 있는 구하란과 이제 곧 태도를 바꾸게 될 구원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